2025년도 을 4년에 사주 원국에서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을 저는 25년에 좀 괜찮을 거라 봅니다. 연월일시 중에 특히 태어난 달에 진월, 그 다음에 자월,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길함을 얻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4년 사주 원국에서 3개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 자, 을 4년에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 진축자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월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을 4년에 저는 좀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좀 괜찮다. 일간에서 봤을 때 얘가 인성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아, 인성이라면은 합격, 승진 이런 부분에서 문서에 대한 부분에서 기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도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은 을 4년에 좀 괜찮을 것이다. 두 번째는 태어난 달을 1순위로 보고 태어난 달. 두 번째는 태어난 시를 보는 것이죠. 태어난 시. 태어난 시가 진시다, 축시다, 그 다음에 자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태어난 달은 뭐고 태어난 시는 뭐냐? 태어난 시는 제가 늘 사업장, 가게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가게.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장. 가게나 사업장에서 기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뭔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번창하거나 거래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축자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겠죠. 시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달에 있을 경우에는 태어난 달은 자신의 의지와 역량, 노력,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축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사회의 운, 운에 쓰죠, 운. 운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수구를 통해서 취한다면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게 내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훨씬 더 기람을 얻는다는 것. 여기가 좀 장점이 더 있겠죠. 내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좋은 운을 얻게 되니까.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 진축자가 있는 사람, 태어난 달, 특히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리고 태어난 날과 태어난 연도에 있는 경우는 좀 힘이 약하나 그래도 분명하게 좋은 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토는 문서에 관계된 거고 부동산에 관계된 거겠죠. 이런 부분, 얘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속에 관계된 걸 이야기해 주게요. 소속. 사가 들어오면서 사가 진으로 투입이 되면서 을산이 들어오면서 이 진이란 글자가 진월에 태어났으면 얘가 굉장히 습하죠. 물의 창고죠. 물창고.
양력 4월 달이죠. 양력 4월 달에는 논에 가면 물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물창고라 그랬으면 이 진을 을개모라 그랬는데 이 을개모를 우리가 보면 논이다. 이게 무토지, 무토. 개수가 있겠죠. 을목이 있겠죠. 을개모. 이때 4월 달 진월에 시골에서는 모를 심습니다. 모. 이게 을이 모잖아요. 모. 물이 그 가득 차 있잖아요. 논에. 그리고 밑에는 단단한 무토가 있으니까 계속 물이 논에 가득 차 있겠죠. 그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진월은 바로 그것이 습한 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 속에 있는 병화와 사 속에 있는 무토가 또다시 이 사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이 안에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니 여기서 습한 기운에서 빛을 받고 그러니까 더욱더 을목은 자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일간이 갑목이라면 갑목이라면 이 진 갑진 이렇게 있다면 내년에는 을목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고 내년 을사년에는 반드시 갑목 일각에는 주변 사람에게 비겁이 들어오지만 을사 비겁이 들어오지만 을목이 결국은 도움을 줄 것이다. 도움을 주고 자기는 희생하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갑목 진월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운세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가 좋냐 상반기가 좋냐 당연히 상반기가 좋죠. 2월달과 3월달과 4월달과 5월달에 승부수를 띄워주라 이걸 얘기해주겠죠. 뭘 띄우느냐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 이야기죠. 시도 목적 내가 뭔가 준비했다면 도전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좋은 결과를 하반기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월달 같은 경우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죽죠. 꽁꽁 얼어있죠. 축이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음력 12월이니까 온통 꽁꽁 얼어있고 이 소축을 쥐어짜면 거기서 물이 나오죠. 얼어있는 물이 땅이 얼어있다는 거죠. 얼어있는 게 물과 결합이 돼서 얼어있다는 걸 이야기해죠.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오행상 술을 많이 머금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렇게 습하고 춥고 냉한 상태에서 사가 되면서 사축합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언제 더욱더 도움이 되냐면 지원군이 들어올 때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지원군. 소축자는 살을 반긴다. 그런데 워낙 냉하고 추움이 강하니까 사가 돌아서 힘을 못 쓰니까 얘를 또 도와주는 사오미가 돌 때 양년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이 좋고 호랑이달 2월달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달은 내년에는 선방할 수가 있다. 소축월에 태어난 사람 특히 이 시기에 어떤 문서를 잡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면 이 시기에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잡아주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들어올 때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보면서 거래해야겠죠. 이런 때는 배짝을 내밀면서 할 수 있다 이걸 보겠죠. 그러니까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내년 을사년에는 선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에 태어난 사람들 자월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지만 춥죠. 냉하죠. 겨울이니까 수인데 이때는 이 수는 수생복을 못하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왜 수생복을 못하느냐 너무 추우니까 한 겨울철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수생복을 못합니다. 여기서 수생복을 못한다는 것은 갑목이 이렇게 한 겨울에 물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한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물을 빨아당기지만 한 겨울에는 이렇게 큰 물량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가 아무리 이게 물 공급을 해줘도 수생목을 해도 못 받아낸다는 걸 이제 얘기하죠. 사주산 통변에서는 이렇게 자월이 간목이 되면 수생목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간목이 나는데 12월 달에 양력 12월 달에 한번 가봐라. 사과나무, 배나무 어떤 나무에 가서라도 보면은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있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수생목을 해줬는데 이 간목에서 꽃을 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왜? 너무 춥고 냉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간목에서는 꽃을 피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수생목이 되지를 않는다. 수생목을 하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헛공사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가 들어갔을 때는 을사에서 사가 들어가면은 무경병이 있다는 거겠죠. 무경병. 이 자라는 글자는 무토를 무진장 좋아해요. 왜냐면 이때는 흘러가는 물인데 무토가 들어오면 저수지가 되겠죠. 저수지 딱 막아놓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토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다 병화까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냉하고 추운 것이 병화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이 무토에서는 싹을 도달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이 자월에 따뜻함이 가진 이 안에는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물로 변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12개월 중에서 그래도 어느 시기에 좋냐? 자월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 을사년에는 무엇을 도전하고 심고 뭔가 시험을 치르거나 중요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오행상 목이 들어가야겠죠. 목이면 인월이 있겠죠. 인묘진 속에 을목이 있고 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해 속에 간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쪽이 더욱더 치중되어 있으니까 이 자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면 상반기에 하게 되면 사오미에 들어와서 꽃을 피운다. 이 을사년과 얘가 서로가 합동을 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강하게 응집이 된 상태에서 이 간목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도전해서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말은 내가 집을 정리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어떤 일을 창업하거나 할 때 뭔가 일을 시도를 해놓고 시행을 해놓고 결국은 사움에서 결실과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진축자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을사년에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간에서 간목이냐 을목이냐 간목이면 당연히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임수에 해당이 된다면 임수와 개수에 해당이 되면 관성에 해당이 되겠죠. 무토 기토면 비견비겁에 해당이 되고 병화 정화는 식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식상에서의 어떤 꽃이 피는구나 관상에서 꽃이 피는구나 이것만 갖다 숟가락만 얹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는 정말 이걸 가지고 또 이것만 갖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주는 전체를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건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고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말은 던져줘도 괜찮다 정확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월
축월 자원에 태어난 사람은 다 습냉이다. 근데 사화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을 굉장히 이롭게 도와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롭게 도와주니까 얘네들도 결국 뭐냐? 새로운 것을 잉태해서 싹을 틔워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자는 자기가 사화의 무토를 만나니 정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정착이니까 소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회사를 들어가거나 관직으로 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월에 있는 사람들,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췄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2024년, 5년도 을사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 10월 달,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월 20일까지 혹시라도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 일간, 신금과 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금 참으로 고생 많았다. 마음고생 심했다. 지지금목 작년 10월부터 참으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 시기 한번 잘 참고해봐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 달을 놓치지 말고 혹시라도 어떤 업무 처리, 일 처리한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간목도 이 시기에 새로운 일,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시기는 괜찮으니까 다른 달에서 괜찮으니까 시행하라, 시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